뒤돌리기로 치는 대회전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대회전은 대체적으로 이적구가 코너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시스템상 코너로 가는 경로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. 코너로 가는 경로는 5½ 시스템상 50선으로 진행시키면 코너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0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것보다 길게 칠 것인가? 짧게 칠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대회전 성공률이 우선은 높아질 것입니다. 다음으로 대회전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키스가 없는 두께 중에서 내공의 진행에 무리가 없는 두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1/2 두께가 두께를 맞추기는 편하지만 내공의 속도가 줄어서 대회전이 돌아가는 데는 힘이 모자랄 수 있으므로 3/3 두께 정도가 대회전을 치기에는 무난하다고 할수 있는데요. 이렇게 쳤을 때 일적구인 노란 공이 장축 근처에 멈추면서 다음 배치 또한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애초부터 포지션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연습한다면 좋겠습니다.